어느 가난한 시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림태주라는 시인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 어쩌면 지난하고 고됐을지 모를 자신이 지난 삶에 대한 원망도 하나 없이 남겨진 자식에게 그저 정성껏 살라, 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무명의 시인이었던 림태주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소통하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인을 시인이게 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스승, 어머니가 있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일화입니다. 고든 어머니와 같은 고든 지도자, 언젠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6월 30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입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절룩거리네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 보석처럼 빛나던 아름다웠던 그대 이제 난 그때보다 더 무능하고 비열한 사람이 되었다네 절룩거리네 하나도 Together Way. 네, 커피 문화가 유행을 넘어서 이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죠. 정말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한 집 걸로 한 집이 커피 카페예요. 그래서 다들 독특한 컨셉 그리고 독특한 상품으로 사람들 취향 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 독특한 컨셉 말고 다른 매력을 가진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페 매력이 있는데요. 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부터 그래요. 위치가 어디 그냥 길 가다가 들어올 수가 없는 위치예요. 골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고 뭐 이렇다 할 뭐 길에서 잘 보이는 간판도 없어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편하게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카페입니다. 사실 조합원이 아니면 발견하기 쉽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번 와보신 분들 단골이 꽤 됩니다. 바로 국민카페 온에어가 그런 동네 사랑방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폼 잡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요. 우리 사람들과 사랑방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화요일에 손님입니다. 국민카페 온에어의 안방마님이죠. 네, 국민카페 온에어. 네. 뭐라고 소개해야 됐나요? 김재현입니다. 네, 안방마님, 김재현. 안방마님은 네. 그 부산에 계세요.
아, 그렇죠. 닉네임 쓰시는 분이 계시죠. 네. 잘못했습니다. 네, 국민카페 온에어의 팀장님이시죠. 김재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화요일. 네. 네. 어떤 코너냐면요. 한 주간 소소한 국민카페 이야기. 네. 라는 타이틀을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쏙 듭니다.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요.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요? 네. 조합원 분들이랑 비슷합니다. 저도 조합원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네. 그래서 네. 뭐, 딴 때 같으면 그냥 참 좋다고 발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좀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도 참 표정은 밝아 보여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밝게 살아야죠. 웃으면서. 네, 그렇죠. 네. 요 안면 피드백 이론인가? 몰라요. 웃으면. 네. 웃으면 그 감정이 이런 게 따라온다고. 그래요? 웃고 있으면. 네. 맞아요. 축상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인생도 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소문만 복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웃는 문으로 복이 네. 들어온다. 아, 그래요? 웃으세요. 그렇게 축상하고 계시지 마시고. 아, 웃겠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죽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웃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안방마니님 대구. 안방마니님 대구. 그거 지적을 해주셔야죠. 맞아요, 제가.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랑방, 우리 조합원들의 사랑방을, 만들고 싶은 국민카페 온에어. 네. 한 주간 소소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국민카페 온에어 장사 잘 되나요? 아, 진짜 조합원님들께 죄송한 보고를 올리게 됐는데 네. 최저 매출일 것 같아요. 최저 매출이요? 네네. 아, 이번 달이요? 6월 달 매출이? 그렇죠. 뭐 메르스나 이런 요소 등이 네. 우리 카페 매출에도 영향 미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 매출인가요? 우리가 또 그 대단한 정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메르스의 영향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볼 순 없죠. 그러니까 대관이나 뭐 예정이었던 뭐 행사 이런 게 좀 네. 초반에 취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것도 또 우리 국민카페 오네요. 매출의 한 축을 거의 담당하는데. 음료를 판매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관 행사가 그래도 네, 큰 그런 매출인데. 것들이 그래도 좀 있어서 네. 그랬는데 이번 달은 정말 어제 우리 네. 팅커벨 분께서 저한테 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지금 어떻게 목이라도 매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장사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지면 네. 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메르스가 잠잠해지면 기획을 지금부터 근데 해주셔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좀 토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조합의 분위기나 네. 이게 어떤 그 연장선인 공간인 거잖아요. 지하 1층 카페도. 네. 그것도 좀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좀 네. 와서 쿠폰 이제 제가 숨겨놓을 거예요. 아니, 저 어제도 뭐 커피 한잔 마시러 갔는데 계속 옵션을 붙여가지고 네, 2,000원짜리 커피 마시려고 그랬는데 4,500원을 만드시더라고요. 아, 네, 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국민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여름 노래자랑. 응. 조합은 여름 노래자랑. 어. 뭐 이런 거. 많이 그리고, 많이 합시다. 또 아나바다. 이런 행사. 그거는 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획들. 방송을 통해서도 네, 제가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게시판에 하모니님 반가워요. 휴가 때 올라가신다고. 네. 올라오신다고 하셨고요. 핑공님이 금요일 날 가서 마셨는데 커피 맛있게 만들어주신 분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커피 잘 만드시죠? 핑공님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분인가? 네, 그분 맞습니다. 그리고 달구지님, 요새 LG 성적이 좋지 않아서요. 아, 야구 보시나요? 아, 우리 그. 헷갈리시는 달구지 조합원님께서 지금 우리 사무국의 정은영 팀장이랑 네네 맞아요 잠깐 그리고 왕사가지님 오셨네요
이번 주 부산에서 만나려고 완전 기대 만땅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 이번에 같이 가시나요? 네, 저는 부산으로 네. 갑니다. 부산에서 뒤풀이 때 꼭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민카페 오네요. 네. 참 이게 장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일종의 카페도 운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네. 정말로 잘 커피도 잘 팔고 수익이 나야 돼요. 그렇죠. 네, 국민카페 오네요. 또 수익이 나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카페가 너무 많고요. 장사라는 게 쉽지 않아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카페들 요즘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방송을 할까요, 제가? 네? 아니요, 무릎 꿇으시면은 이 마이크가 또 위치가 안 돼서요. 아, 진짜. 그래서, 사람이 오고 가는 네. 그런 활기를 띠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얘기 나누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 어제도 사실 디디쇼에서 공개 방송도 했잖아요. 음악 네. 공연. 네네. 네. 참 그런 문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활기를 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 국민카페에 오네요. 뭔가 재밌는 일이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기본이 네. 진짜 중요하잖아요. 기초라는 게 기본. 그래서 우리 전체 이 미디어 협동조합 전체가 좀 직원들도 좀 전사적으로 좀 애를 써주고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 좀 딴 데 보시지 마시고. 너무 제 눈을 바라보세요. 네. 그렇게 좀 다들 애쓰고 그래야 이제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조합원분들한테 좀 전이가 돼서 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 반성들도 다들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저부터 시작해서 네. 네. 지금 무릎 꿇고 계시는 건가요? 울고 있어요. 하지만 뭐 카페가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아니죠. 맛있고 건강에 좋은 그런 또 메뉴들 요즘 네, 많이 개발하고 계시죠?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네. 이게 저는 매출을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참. 네. 근데 최저 매출에 또 지출은 또 최고인 것 같아요. 지출은 최고라고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계속 메뉴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소소하게 주문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또, 네. 또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 저는 요즘에 그래도 다양한 메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많아진 것 같은데요. 뭐 아포가토? 네. 네,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 게 좀 다른 데는 원래 있었던 것들이 좀 준비 안 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또 새로 들어오신 지연이 파트너 네. 분께서 네. 여러 가지 또 레시피를 제공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에이드 종류도 정말 건강에 좋은 거. 네. 생과일로에다가. 생과일로 직접 그렇죠. 이렇게 담궈가지고. 네. 3이라고 한 7시간 반 정도 숙성하죠. 제가 에이드 좀 먹으려고 했더니 아직 숙성이 덜 됐다고. 네, 직접 제조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서. 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오는 그런 거 말고. 네. 직접 제조해서 써보자고 해서. 지금 우리 또 지연이 파트너 분께서 그런 걸 또 잘 하세요. 네. 근데 좀 숙성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맞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네, 먹고 싶어도 숙성이 덜 되면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료입니다. 네. 뭐 하필이면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메뉴를 또 주문을 하셨어요. 네, 아니 그게 철학이 있는 거죠. 잘 되는 가게는 네.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내놓지 않는 게 또 잘 되는 가게의 원칙인데요. 마늘빵은 없나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뭐 토스트기도 구매를 하고 네. 그래갖고 그런 베이글이나 이런 것도 네.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좀 바꿔가지고 네. 잘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메이플 허니브레드 이런 건 어떠세요? 요즘 왜 이러시는 거죠? 네. 그린민트 레모네이드 네, 이런 것도 좋고요.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크림프라페 저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래는요. 이 노래 좋아하시죠? 네. 뭐 할 수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핑봉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왔습니다. 참 어렸을 때 이 노래 틀어놓고 춤 많이 췄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뒤로 걸어 다녔어요. 선생님이 불러도 뒤로 걸어 다니다가, 네, 혼 많이 나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네. 핑공님이 신청곡 감사합니다. 국민카페 커피 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공방님, 국민카페 얼굴 김재현 팀장님, 국민TV 시계 잘 팔고 있나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입금해드릴게요. 네. 끝내 이길이라 님이 여름방학에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강좌, 뭐, 그리고 맛있는 브런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꼭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문학 강좌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어린이의 네.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거 이제 제가 메일을 이렇게 발송을 하면 좀 의견을 주세요. 네. 우리 딸이 가고 싶어요. 가서 오래 머무르고 싶은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네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가 네. 좀 협소하긴 한데 네. 좀 오래 대두실 것 같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거든요. 만 원까지만 이렇게 아. 그렇게 받으시고 네. 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안 받으신다고 아, 저한테.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번 올 건 오면은 아주 그냥 대충 막 8,800원 이런 네. 식으로 내면 굉장히 아깝죠. 네, 아주 그냥 쭉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네, 그냥. 간단한 뜨개질 강좌 네. 이런 거 하면 참 번잡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좋은데요. 아. 이런 그 문화 강좌,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학 때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해보려고 하는데 조합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만큼의 호응은 진짜 없어요. 맞아요. 이번에 중국어 강좌도 폐강됐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신청자 수가 적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근데 또 그렇게만 또 운영하기에는 네. 좀 강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네. 모집을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신청자 어려웠습니다. 수가 적어서 네. 폐강됐다는 얘기 듣고 뭐 다 저의 불찰이죠. 사도야님이 작년인가 여름 히트 상품 밀크빙수 나왔나요? 그게 지금 하려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 또 고가의 그 머신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빙수 기계. 네, 거기다가 작년에는 좀 계속 갈아서 냈거든요. 네. 근데 좀 수명이 단축되고 이러면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더니 엄청 너무 비싸다고. 아, 안 돼요. 그렇게 비싼 거 구입하면 안 돼요. 아, 좀 할 네. 거면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네. 포장 용기랑 이런 거 다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 네. 아,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너무 먹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네. 끝내 이길이라 님이 주먹밥도 간단하면서도 커피랑도 잘 어울려요.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시네요. 네. 화무11홍 님도 오셨네요. 날씨 좋네요. 요즘 국민TV 날씨 어떤가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해 주셨고요. 네. 국민TV 날씨. 국민TV 날씨는 이 네. 마포 합정동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우리 조합의 날씨. 네, 조합의 날씨 같은데. 꿀꿀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리고 달구지님이 헷갈린 게 아니라 우리 김 팀장님도 LG 광팬으로 알고 아, 있었는데 저는 야구 관심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름다운 청춘님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민TV 대경 조합원들 모여서 간의 수공업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거라 우리끼리는 간의 수공이라고 거든요. 뭐냐면요. 잠시 주춤했던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입니다. 밴드에 공지했으니까 음악 제약에서 또 알려주세요. 참여가 힘입니다. 네, 이 암울한 시대 국민TV와 세상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서울 가서 국민TV 카페 가서 커피 다섯 잔 한 번에 원샷하고 싶다. 흥해라 카페. 네. 네. 3일 동안 잠이 안 옵니다. 두 잔 반만 원샷하시고요. 네, 나머지 두 잔 반은 쿠폰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국민TV 대경 조합원 여러분들,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네, 간의 수공업, 하십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우리 말씀해주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 네, 네 여기에 많이 많이 참여해서 또 많이 많이 이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네. 힘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요즘 이번 달 매출이 국민카페 오네요. 최악이었다고 네네.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데도 네. 네.
꾸준히 이제 쿠폰 같은 거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뭐 커피나무에 쿠폰도 달아주시고 또 오시면은 커피 한 잔 드실 거 두 잔 드시고 네. 이렇게 또 힘든 와중에서도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 계신가요? 근데 제가 이 닉네임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너무 꾸준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면 또 해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곰곰님이라고 네, 곰곰님. 네네, 닉네임 많이 보시죠? 네. 그 공공님은 이 방송을 되게 꾸준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신입 직원이 들어왔거나 뭐 프리랜서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다 남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알만한 누군가한테 이렇게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공공님은 네. 뭐 프리랜서 분들 뭐 신입 직원이 왔으면 이제 그때 또 시기에 맞게 네. 그럼 걸어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라디오에 새로 오신 뭐 노혜경 시인님도 그렇고 네네. 이런 출연자분들을 엄청 챙겨서 주세요. 아이고.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쿠폰이 덜 달릴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면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계속 저한테 연락 주시고 네. 입금해 주시고 뭐 좀 누구한테 달아달라고 이렇게 네. 이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제 쿠폰 달고 영수증 찍고 해서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네. 아직 이렇게 직접 뵌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그 쿠폰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마음까지도 너무 이쁘네요. 한 그렇죠. 분이라도 이게 소외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마음이 너무 이쁩니다. 우리 공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가자동 특파원님이라고 계세요. 가자동 특파원님, 네. 네네.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마초 같은, 어. 인천 쪽이실 거예요. 네. 그 가자동 특파원님이 조합원 및 직원들 해서 달아주셨고, 네. 또 블레이드무님이, 네. 그 SNS나 이런 데 보면 삼보일배, 네.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사진이나 이런 소식을 보시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쿠폰을 달아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네. 이번 달에는 그것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쿠폰이나 보통은 우리가 걱정들 하시는 게 네.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막 아, 걱정되네 하시는데 그때조차도 6월 네. 말고 다른 때도 그렇게 커피 쿠폰 달아주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네. 그런 매출이 좀 있었고 직접 와서 드시는 분들은 조합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번 달은 좀 여러모로 네. 좀 그랬네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었던 과일, 네. 그 참외 본좌. 아, 뭔지 아시죠? 그 유명한 관조 참외. 네. 네. 그 제가 예전에 사무국에 있었을 때 그거 막 다 깎아가지고 네. 막 9층으로도 올리고 막,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소식을 늦게 받고 카페로 받았어요 또 네. 여기서 이제 한 박스씩 주라 해가지고 카페도 우리 이렇게 와 있길래 그냥 깎아가지고 손님들 드리고 네. 막 그랬었는데 그 라디오 네. 여기 출연자분들이 또 못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서 관조님이 또 보내셨더라고요. 어, 두 번 보내셨어요. 그렇죠. 네. 두 번 드셨죠. 두 번 먹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누구 하나 못 먹었을까 봐 걱정이 네. 돼가지고 또 보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 생방송하는 라디오 부스에도 한 상자가 그러니까 놓여있더라고요. 그게 네, 안 거기, 왔다고 해서 또 보내신 거예요. 네, 거기도 이렇게 그 써있더라고요. 우리 라디오 출연하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셨는데 그날 밤에 불금쇼 녹음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밤에 경춘선인이라는 분이 그쵸, 나오셨는데 가방에다 참외를 한 5개를 집어넣고 가셨어요? 네. 네. 욕심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욕심이 날만 하던데요? 저는 좀 과일을 좀 귀찮아가지고 네. 덜 먹는 편인데, 네. 그게 누구한테,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직원한테, 네. 어른,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요새는 이렇게 덜 자라게 크기나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런 참외를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어머니께서 네.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거 참 되게 어른들이 딱 보면 아시나 봐요. 아, 딱 보면 알죠. 제가 봐도 알겠어요. 진짜 참외라는 느낌이 진짜 딱 들고요. 참외. 네. 그리고 이게 참외가 그렇게 달 수가 있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걸 딱 참외를 깎아가지고 포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입 딱 먹는 순간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웃음이 제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날 고생했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 바쁜 벌꿀님이 여름 빙수 메뉴, 국티 빙수 이런 거 어떤가요? 네. 네, 밀크 빙수. 저는 또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떡 빙수. 떡? 떡 빙수. 그게 무슨 맛일까? 떡을 그냥 드시면 되지 무슨? 아, 그 빙수에 떡이랑 그러니까 떡 올라가 있는 예, 그거? 떡이랑 잘 어울려요. 떡 빙수 이런 거 좋아. 저는 이렇게 떡만 빼놓고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밀크 빙수와 떡 빙수. 네. 네, 이렇게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제 조각 케이크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파르페 이런 것도 좋겠고요. 네. 제가 너무 좀 무리한 부탁 많이 드렸죠? 아니, 그게 또 재고나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음식뿐만 아니라, 또 오면 사랑방이잖아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어차피 다, 뭐, 다 우리 조합원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기보다는 보드게임이나 이런 거. 네. 네, 이렇게 배치해 놔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보드게임도 할 수 있으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뭔가 보고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협동 뭐? 뭐라고? 발음이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이게? 그리고 그 밴드 공연들도 많이 해가지고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네. 우리 운영팀원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팀장님이 네. 그래서 특별하게 요즘 뭐 성대모사 많이 연습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본인이 성대모사 요즘 연습 많이 한다고요? 네. 요새 그 혹시 네.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 거기서 TBS. 하는 그 구호구호쇼 네. 들어보셨나요? 아유, 저 예전부터 들었어요.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네. 제가 그 이어가지고 막 한 번 쭉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전영미 씨인가? 배칠수 씨는 네, 네, 남자분이고, 네. 전영미 씨가 아마 개그우먼인가? 네. 그러신데 그분이 진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아. 자꾸 말이. 네. 이상해져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말을 자꾸만 조금 바보같이 자꾸 그분 따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바보가 되셨군요. 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정말 맹 연습 요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국민카페 오네요. 김재현 팀장님의 성대모사 한 아, 근데 아침부터 이런 거 해도 되나? 네, 뭐 일단 해보시고요. 네. 반응을 한번 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 합니까? 네, 지금 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참으로 이런 어떤 위기 관리 능력에 이렇게 막 그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의지를 이렇게 갖고 아,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이 부단한 노력으로 그런 식의 그 뭔가 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정말 그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전 진짜 좋겠네. 정말 똑같아. 그런 줄 알아야지. 아유, 갑자기. 아유, 갑자기.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 버스파일로님 대박. 안방마님도 대박. 밝은의 혜정님 닭이다. 라게지스님, 정말 똑같네요. 독립운동님 웃기다고요. 수빈엄마님은 이거 전영미 씨 성대모사 아니에요. 그 GH를 성대모사는 네. 전영미 씨. 아,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님, 우리 아빠. 반응. 로니님도 참 잘한다고요. 에벨리그님도 똑같다고요. 화활장님도 똑같다고 하시고. 정말 연습 많이 하셨네요. 네. 한 번만 다시 좀 짧게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 카페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도 들어도 모르지만 그냥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우리가 그 메르스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카페 매출 부진도 함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막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어떤 그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잘해가지고 뭔가 이 딱 이거다 하는 그런 걸로다가 그렇게 잘하면 이렇게 막 그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좋게 해서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진짜 연습 많이 하셨네. 진짜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제가 아무리 저 집중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거든요. 아, 정말 와,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를 제가 이렇게 쳐 드리고요. 또 제가 이거 자주 안 보내 드리거든요. 빵빠레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대모사 잘 하라고 우주가 좀 도와줬나요? 아, 나 참. 네.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대체 아까부터 뭐 하는 거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입니다. 저 지금 매 눈으로 제가 지금 딱 캐치한 거 대충 아실 거예요. 뭐요? 네. 어떤? 다음 개편 때 제 프로그램 하나 구상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하나 구상했고요. 네. 연습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네. 짧은 코너 하나 제가 구상 바로 또 머리가 돌아가고 있네요. 아이고, 로즈마리 님이 정말 잘하신다고요. 계속 이렇게 방송하시라고. 제가 그 9595쇼? 네. 능가하는 한번 좋은 코너, 짧은 코너 한번 우리 김재영 팀장님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뭘 연습해야 되나요? 뭐 MB라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못하겠어요. 한번 남자 네. 그거라서 네. 우리 김용민 PD 아 정말 잘하시는데 네, 잘했었죠. 네. 저도 연습하면 될 수 있을까요? 네. 연습 좀 해보세요. 네 한번 저도 해봐서 한번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죠. 네, 코너 한번 매운 소주님이 번역기 보냅니다 하셨고요. 오리 아빠님 잘하자 그런 뜻인가요? 네, 꽃봉오리님이 똑같다고요. 일곱송이 수선아님 대박이십니다. 어우 정말 겨울바람과 프랄리님 아침부터 분노가 이신다는데요? 그래서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달콤한 농부님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벽합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이렇게 오늘 소소한 한 주간 국민카페 이야기 나오셔서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한번 해주시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성대모사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사도연님 우주가 도와줘서 우리 국민TV 잘 되길 희망하신다고요. 라기에지스님이 아침부터 이 목소리 듣는 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희극인지 비극인지 네 머리. 근데 또 GP가 직이라고 우리가 먼저 솔선을 수범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하려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 시켜도 욕심 많이 내시네요. 꿀벌도 한번 해주세요. 그 벌꿀도.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닌데 싸우자는 겁니까가 아니던데. 지금 나랑 싸우자는 겁니까? 한번 해주시죠. 아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네, 참 이런 걸로 좀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멀리 보면 다 뭐 비극도 희극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아침부터 이렇게 웃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하모니님이 집사람이 빵 터져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 부탁합니다. 고정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나오시죠? 그리고 아예 성대모사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네. 좀 민폐긴 하죠. 네. 이것 때문이라도 저녁으로 편성을, 편성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네. 지금 근무 출근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오후 네, 출근인데. 네,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네, 그런데도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네. 음악 제작 방송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네, 우리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되게 힘들 때 또 오히려 또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거에 다른 직원들이나 이렇게 다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직원, 저 같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제가 만나면 꼭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보답하고 싶고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챙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제가 배경음악 깔아드리면 또 눈물을 흘리실까봐 음악을 못 깔아드리겠어요.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네. 그 부탁드렸던 네네. 사케라토 그리고 크림 프라페 마카롱 메이플 허니 브레드 그린 민트 레모네이드 다 준비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눈치가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해주셔야죠. 병 걸리셨어요. 다 그 떡빙수 준비되는 거죠? 아 이제 제가 이건 못하겠습니다. 병 걸리셨습니까? 한번 해주세요. 준비되는 거죠? 병 걸리셨어요? 마지막 멘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멘트. 잠깐. 네, 잠깐.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전화 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공공 부분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카페와 이 미디어 협동 조합을 이렇게 전체를 살리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렇게 막 잘 하면 이렇게 막 잘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려고 이거 하신 거죠? 이제 말 걸지 마십시오. 빅뱅의 거짓말입니다. 오늘 끝곡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 제약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90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제약 오프닝 작가 지은의 진행의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